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학창 시절 대표적인 추억이 될 수학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다연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2학년 1반에 수학여행을 기획한 주희가 필요한 준비물을 전화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 시간에 맞게 공항으로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결제는 아마 카드로 할 것 같아요. 경북항공고는 이런 반별로 떠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4년째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두 달 전부터 학급 회의를 열어 여행지와 식당, 숙소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별로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행지를 정하고 숙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먹는 음식점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서 그곳에서 먹고 또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을 결산도 학생들 스스로 하는 이런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4개 반이 각각 제주도와 전주, 부산, 강원도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우도에서의 자전거 하이킹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의 카약 체험은 단체 관광에선 해보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수학여행을 저희 친구들끼리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다니니 더욱더 보람차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가 오늘 여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일 일정을 준비한 만큼 이번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학생들이 반별로 주제를 잡고 직접 기획한 수학여행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값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김다연입니다.